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4년 3월 12일 화요일이에요. 새벽 지금 시간은 오전 12시 24분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어제 제가 드렸던 종목 브리핑이죠. 이에 대한 AS 영상을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것이 나노신소재고, 일단 저점 대비 고점 약3% 나왔고, 5분에 하지 않으니까 이 실은 행으로 치겠습니다.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올라갈 때 익절하면 될것 같고요. 자, CF 플러스 종가에 많이 빠지지만 상마가본 시간의 약세법, 우리가 금요일날 시간에 마이너스 예사가 시가 던지는 게 3, 4% 정도 수익 나왔다, 그죠? 그리고 하나금융 25 스펙은 올라갈 때 사지 말, 아직 정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5월달에요. 제가 힌트 드렸는데 이 종목도 스펙 3자 합병 전에 5월달이니까 한 4월 말 정도 되겠다, 그죠? 많이 빠질 때 모아가면 되겠다. 그리고 정실증 관련주죠. 제가 유튜브에서 청기가의 채널 홈에서 보시면 회원 전용 영상 3월 2주차 정실이죠. 이 발표드렸던 종목이 바로 뭐냐, 우주항공주 컨택하고 그다음 시노팩스인데, 시노팩스 장중 상한가 나왔습니다. 해성 TPC가 양음량 패턴 뒤에 장중 플러스 18%에 시간에까지 대급등 나왔어요. 시간에가 무려 7.48% 상승했고요. 젠베스 링크가 제 전박이를 가지고 얼마에 제가 추천했습니까? 멤버십방, 무료방에서 1,500원 추천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야 올라갈 때다 팔았지만 마찬가지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손을 쳤는데, 처물했다고 네이버 점투방 걸 적는데, 가령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떨어질 때 사가 여기서도 팔고, 많이 했으면 여기서도 팔고, 계속 들고 왔으면 수레가 크죠. 젠베스 링크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뭐다? 플래스크라고 그랬잖아요. 그 플래스크 좀 작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다리다가 핫 답답해가지고 절반 정도 이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3월 11일자 어떤 종목 봐야 되는가 브리핑 들어갈 겁니다. 제발. 조식 너무 힘들어요. 고시원 가까. 단대네. 직장인 반이 수시로 나갔습니다. 뭐가 나갔냐면 플래스커 나갔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추천 종목이 1월 달에는 쭉 있다가, 1월 때몇 종목 있었습니까? 1월 때네 종목이 수시로 냈죠. 이렇게 추천 종목이 또 많았던 거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1월 때 별로 안한 거예요. 1월 달네 종목, 2월 달몇 종목? 한 종목. 2월 달 별로 장안 좋았지 않습니까? 3월 달장 좋으니까 지금 몇 종목 수시로 냈어요? 세 종목 수시로 냈어요. 또 내일은 또 하나 더팔 거예요. 직장인반. 그게 바로 뭘팔 건가? 내일 문자 내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직장인반 6개월에 165만 원입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달에 두세 개밖에 안 나가지만 적중도 아주 높다. 적중도가 거의 한92% 정도 나와요. 현장직 종사자나 저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나가는 거. 직장인반 10비자반은 성적이 보면은 오늘 매도가 없습니다. 매도가 없고 한 종목만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초보들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겠죠. 지라시바는 중수 이상인데 오늘은 한 종목 수실은 한 종목 손절 그렇습니다. 자, 하율자 오늘 일정 보면 하율 관련 종목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간 것이 아마 GSE 1성 LNG 프롬 관련 좀 올라갔고, 와이드 플래닛이 약 5% 정도 빠졌죠. 자, 수요일날 볼만한 게 일단은 오상 헬스케어가 올라가면 신규 뉴스였기 때문에 K 가장 최근 상장된 KNR 시스템이 갈지 안 갈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KNR 시스템 보시면 상장되고 바로 뭡니까? 많이 빠질 때 사면 다음에 먹는다. 그 다음에 역시 저점에서 올라간다. 연타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갈지 안 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요즘 신규주는 패턴이 좀 약합니다. 에버리버스는 오늘 좀 올라갔다가 종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빠지면 또 매매 가능하고, 지금 당장 힘들고. 밸류업 전남 조직에서 우리사는홀딩스가 많이 빠지고 제조하는 모습이 안 좋아요. 수요일날 관련 일정은 여기서 올라갈 게 별로 있나 싶으면 별로 없고, 폴라리스 AI 이 정도가 가능해 보여요. 폴라리스 AI 차트 한번 볼게요. 폴라리스 AI는 이미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전 납입을 땡기기 때문에 납입 가능하다 보이는데, 오늘 장한번더 빠지면 매수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장에 어떤 종목 봐야 되는가? 일단 대봉 LS와 ABL 바이오와 Y 바이오 로직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대봉 LS 상방은 이제 시간의 약수법이고, ABL 바이오는 미국 아마켓 관련주, Y 바이오 로직스도 미국 아마켓 관련주예요.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Y 바이오 로직스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요즘에 바닥을 치고 이 급등주 일비치기에서 여기서 장봉이 나올 만한 차트 다 이래 보이거든요. ABL 바이오는 신고가에서 한번더 언봉이 나오면 좋은 거죠. 여기서 언봉 나오면. 그래서 눌림목 신고가 기법. 대봉 LS는 상한가 언제 들어갔냐면 3시 8분에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시간의 가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0.8. 제일 싸게 산 사람이 11,950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내일 11,700원까지가 매수 타임이고 거기 손절가 3% 꼭 잡아야 되고, 빨간불, 즉 전일 종가 이상 나오면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도 마무리하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발 씻고, 자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